저희가 이제 잠시 전화 말씀 나가는 동안에 꼬마 인형 부른 가수가 누구냐? 그 미사일. 원래 원곡은 최진희 노래야.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이제 미사일이의 그거를 이제 남자 최고 가수가 아그 가수가 진짜 박강성. 박강성. 아, 박강성. 박강성입니다. 요즘 뭐 하시나? 박강성 씨. 박강성 씨 노래 활동하시죠, 여전히. 네? 박강성 씨 노래 그렇지. 잘하십니다. 박강성 씨가 네. 그 거의 황태자였지. 네, 박강성. 미사리의 그 완전. 네. 자, 저희가 지금 뭐 이런 얘기로 아침을 때울 때는 아닌 것 아니, 근데 같은데. 조화들 하시네. 네. 확실히 대세는 보니까 네. 채택장에도 40, 50대가 많으신가 봐.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갑경 씨도 나오고. 아, 조갑경? 네. 조갑경 씨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아, 그래? 네. 조갑경 씨는 누구랑 결혼한지 아시죠? 조갑경 씨가 홍서범 씨랑 홍서범 씨랑 했지. 결혼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요. 네. 전승지 연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까지 거론된 가수들 중에 누가 가장 나는 한 명도 모른다의 배팅이다. 에이, 그럴 리가 전승지 위원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가수 몰라야 돼. 아이, 그럴 리가 안단 있습니까? 말이야? 누가 제일 저 선호 1순위입니까? 박강서. 몰라. 가수 얘기할 때는 반말하시네. 전승기 연구원님. 자, 그러면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과 함께 이제 전 세계 좀 시장 동향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네. 제가 그날 12시에 선거 결과 발표 날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4시에 세미나가 기관 세미나가 네. 있어가지고 여의도에 있다가 네. 하러 갔는데 거의 트럼프 대통령 재선 된다.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 세미나를 아, 했거든요. 서로 그러셨어요. 이제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아니 근데 내가 고생하셨다, 진짜. 이번에 정프로는 이제 사실 뭐 정프라고 저하고 재밌게 이제 내기를 한 거고 안유아 교수도 그날 아침에 내기했잖아. 네. 빨리 10만 원 빨리 줘라. 좋은 말로 할때 줘라. 그런 거 떼먹는 거 아니대.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참을라 그랬거든 내가. 뭘요? 아니 내가 그 바이든 맞춰봐야 뭔 덕을 보겠어. 근데 네네. 틀리면 또 망신하냐. 근데 화요일 날 우리 더 라이브 가서 또 내가 자청해서 얘기했잖아. 아, 네네네. 바이든이 될것 같다. 네. 야, 내가 얘기해놓고 엄청 후회했다. 뭐로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를 했나. 뭘또 후회하고 응? 그러세요? 근데 페이스북 이렇게 보니까 네. 참 한치 앞을 모르겠다. 아. 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다 틀리더만. 틀려. 네, 그건 뭐 맞추고 뭐 틀리고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맞추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제 선택했다면 그 선택까지 가는 그 길이 정말 합리적이었는지 뭐 이런 거는 뭐 판단해야지. 막 맞췄다 틀렸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전승기 알았어요. 연구원님. 아예.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니. 사람들이 결과만 기억하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그날 고생 아, 많으셨고. 정말로요. 네. 아, 진짜 그날 참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느라고도 역시 고생 정말 그렇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뭐 트럼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봄에 코로나19를 겪은 우리 시장은 네. 진짜 내성 맷집이 생겼구나. 정말 태세 전환이 빠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주가가 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밤사이 시장 동향 보시면요. 일단 뭐 나스닥이 2.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이거 불복하면 폭 나간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올라요, 이틀 동안? 일단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네. 하락을 했습니다. 네. 0.9% 정도 큰 폭에 어제는 전방위 약달러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달러 약세이다 보니까 어제 금값이 하루 만에 2.4% 정도 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가는 이번 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유가는 하락을 했고 구리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이 세 가지 재료. 첫 번째는 낮아진 대선 불복 시나리오. 두 네. 번째로는 바이든 당선. 세 번째로는 블루웨이브 무산. 이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예. 각자의 시장이 구미에 맞게 가져다가 대응을 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를 대응을 해서 강세를 나타냈고,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블루웨이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섹터별 등락을 보시면 어제 이제 에너지주 빼고 헬스케어 빼고 대부분 이제 상승을 네. 했고요. 주간으로 보면 이제 골고루 다 상승을 했는데 네. 역시나 IT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이제 이런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주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그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일간으로도 그다음에 주간으로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네. 백신 관련주들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속도를 내기보다는 안전성에 더 역점을 두지 않겠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인수위를 꾸리고 이렇게 되면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마이너스 있죠, 뭐 이런 데들. 네. 예. 그러네, 이게 뭐 이 바이든 후보의 유력 당선 유력에 반응을 했네요. 엑슨모바일 떨어지고, 네. 화이자 떨어지고, 존슨앤존슨도 보합이고. 근데 아마존, 페북 이런 거는 또 많이 올랐네. 예.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애들은. 네?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랐구만요. 이게 어제. 주간 13%가 올랐네요. 네, 어제만 4.1% 올랐네. 예, 퀄컴이 많이 올랐더라고 어제. 예. 이후로 계속 찾아봤는데 잘 안 찾아지긴 했는데. 퀄컴. 예. 아, 퀄컴 많이 올랐죠. 예. 예. 어쨌든 15%인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전체적으로 다 이제 위험 선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외환 네. 시장도 움직임이 상당했는데요. 사실 그 선거 결과 나오는 당일에 달러 환율이 48원까지 갔다가 예. 20원대로 다시 지금 떨어진 1120원. 예, 20원대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주간으로 보시면 달러 지수는 1.5%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 사실 별 좋은 뉴스가 없는 유로 같은 경우도 전방위 약달러를 반영하면서 예.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오른 대만 달러 원화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됐고요. 그다음에 호주 달러, 브라질 헤알, 러시아 루블, 멕시코 네. 페소 이렇게 전통적인 위험 선호에 민감한 통화들 그리고 신흥 통화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04엔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네. 그러니까 달러엔 하락, 예나 강세가 진행되다가 사실 이제 선거 결과가 대충 나왔으니까 그 흐름대로라면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약달러의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어제는 그 재료 반영하면서 104엔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원자재 시장 동향 보시면 일단은 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금도 오르고 뭐 구리도 오르고 천연가스 제외하고는 대부분 천연가스 폭락했네요. 예. 지난주에는 올랐었는데 예, 천연가스 사실 별 이유 없이 올랐다. 네.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이든 이제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뭔가 생산이 좀 덜 되면서 뭐 가격을 받쳐줄 거라는 기대. 경기는 좋아지고 생산은 좀 덜 되고. 예, 그런 기대에다가 예. 뭐 재고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또 OPEC 네. 플러스가 내년 1월부터 사실은 이제 감산하던 거 끝내기로 했었는데 네. 감산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반영하면서 유가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FOMC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앞서 말씀하신 그 자산 매입의 구성이나 듀레이션을 바꿀 수 있다. 지금 네. 국채를 800억 달러, MBS를 400억 달러씩 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좀 장기채를 더 많이 사준다던가 이렇게 좀 구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 구성이 그 국채 내에서의 구성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뭐 아니면 회사채를 네, 일부 그러니까. 포함시킬 수도 있고. 예. MBS는 뭐죠? 모기지 채권입니다. 모기지 채권.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고요. 네.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우리가 통상 예, 주택 저당 증권 채권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사람들이 집을 이제 담보로 뭘 돈을 빌려가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렇죠. 그 채권을 가지고 또 이거 유동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우리도 저 대한주택금융공사인가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듯이 미국에도 페니메 프레디메라고 네, 그런 네. 것만 이제 저당 잡고 그것을 또 채권 발행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행하는 예, 채권을 우리가 MBS가 MBS. 맞죠. 근데 그거를 다시 저 FOMC 아니 저 페드가 사준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별게 시장에 주목하진 않았는데 연준이 분기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을 요약해서 발표하거든요. 네. 네. 그게 지난 어제였군요.
어제는 이제 분기가 아니어서 어제는 없었고요. 예. 분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용을 그동안에는 요약해서 발표를 하고 예. 자세한 내용을 의사록에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자세한 내용을 같이 그냥 공개하겠다 회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 지금 한동안에는 이 자료가 그렇게 주목을 안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나중에 뭔가 경기가 많이 좋아졌거나 물가가 올라갔을 때 시장이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사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 많다고 하긴 그렇지만 굵직한 중앙은행들이 자산 네. 매입을 확대를 했습니다. 어제 밤에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1,500억 파운드 QE 규모를 확대했고요. 네. 이 QE 1,500 파운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 호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5BP 인하해서 0.1%를 네. 인하했고 1,000억 호주 달러 자산 매입을 이제 하기로 했고요. 뭐 22 같은 경우도 12월 회의까지는 적어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BOE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원래 스웨덴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다가 일단 네.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개 나라입니다. 22, 일본, 스웨덴, 스위스. 아, 덴마크, 스위스 이렇게 네 가지 나라인데 이제 BOE마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여건이 조금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 더 완화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임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저 주간 원자재 시장 동향에서 우리 질문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서 예. 혹시 그거 짧게만 좀 소화하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 은은 왜 이렇게 오르고 천연가스는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그 질문이 좀 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워낙 그냥 변동이 왔다 갔다 수급에 따라서 있는 친구라 뭐 잠깐 뭐 떨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변동성이 큰 것 같고요. 워낙 예, 네. 금하고 은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은이 조금 더 베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제 금값이 오른 거는 사실 금값을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올해 같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네. 뭔가 모를 불안감, 첫 번, 두 번째로는 유동성, 네. 세 번째로는 달러 약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네. 금값이 큰 폭 올랐고 그 금보다 좀 베타가 높은 변동성이 높은 은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금이랑 은이랑 방향은 같이 가는데 에이. 금이 플러스 1이면 은은 한 2, 3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에이.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은 그 가격 레이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더만. 금 대비 은 가격, 은 대비 금 가격이라는 아, 그런 것도 또 상품이 거기에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에이. 금을 팔고 은을 사고, 은을 에이. 팔고 금을 사고 그렇게 아. 트레이딩을 에이. 많이 하죠. 은이 남자의 진짜 야수의 종목이군요. 계속 그런 용어 많이 쓰네. 아, 요즘 유행이에요. 이게 지금 야수. 주식시장에 야수의 심장이 지금 가장 키워드면 핵심 키워드예요. 고 용어 모르시면 야수의 심장으로 저 신용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채택 국가들이 지금 유로존 그다음에 덴마크 일본 또 영국까지. 영국은 아직 도입 안 했습니다. 이제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다. 예. 네. 스웨덴은 하다가 포기를 포기했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예. 다음은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바이든 당선 때문에 달러 약세로 네. 강하게 밀고 있는데 사실 그 블루웨이브가 아니라면은 그 탄력은 조금 약화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를 복귀해 보면 17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달러 지수가 18년 2월까지 15%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미국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글로벌리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이 같이 경기가 막 뜨거워지는 그런 그림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글로벌 교역량 이제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당시에 그 가격 대비로도 물량 대비로도 글로벌 교역이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가격 증가를 이렇게 컸던 거는 그 14, 15년 신흥국 위기, 뭐 중국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이제 예.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교역이 막 팽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블루웨이브가 됐으면 워낙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교역이 급감해 있었는데 네. 블루웨이브가 되면 일단은 미국이 돈을 많이 써서 수요를 많이 만들 그렇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18, 19년도에 교역량이 안 늘었거든요. 오히려 네. 감소를 했거든요. 이유가 사실은 뭐 산업구조 변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험악한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면서 교역량이 안 늘어난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수요를 만들고 또 좀 이제 동맹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좀 교역이 늘 거라는 기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러 약세를 견인할 거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뭐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가능한데 돈을 엄청 많이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교역량이 늘면서 달러 약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 보자면은 이제 결국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결국 시장에서는 누가 빨리 성장을 만들고 누가 빨리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느냐. 사실 이거 내년의 얘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은데 90년도 이후에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재정 수지 여건을 보시면 그 민주당 때는 재정을 좀 건전화하는 물론 이제 경기가 뜨거워서 네. 세금이 많이 거치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재정을 건전화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짧게는 바이든이 더 달러 약세를 굵고 짧게 만질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달러 약세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럼 내년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예, 블루웨이브가 아니니까 일단 그죠.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조금 덜 깊을 수 있고. 그렇죠. 상원을 네.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네. 이제 네. 블루웨이브랑 상관없이 일단은 이제 어쨌든 민주당 그리고 또 그 증세 논의들 뭐 내년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이제 뭐 달러 지수가 너무 급락하는 거는 막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좋은 쪽만 보나 봐요. 왜냐하면 뭐 바이든이 이제 뭐 확정이 만약에 된다면 그죠? 네. 상원에 여서야 되잖아. 여서야 돼.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면 저게 뭐 일이 진행이 되겠나 저 바이든이 뭐 또 저기 예산안 뭐 이렇게 하면 또 여기 또 뭐 어?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하원이 먼저 이제 권한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무리도 하지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고 골디락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른대요. 네?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상원 공화당. 아 그래서 이게 골디락스나 그거 아니야. 딱 먹기 좋은 죽 그 먹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시장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시장은 돈은 많은데 좋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막 좋은 거 있으면 갈 무조건. 때까지 가는 거. 위안화랑 원화 특히 위안화 흐름 보면서 사실 막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상관. 또 중국 당국이 약간 뒤로 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지금 통화들 나라별로 보자면 좋아 보이는 나라 별로 몇 개 없거든요. 네. 한국, 대만, 뭐 중국 정도. 그러니까 뭐 위안화 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은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네, 중국.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만 성장이 나오고 네. 미국만 금리가 높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달러 강세를 만들었다면 이 코로나19는 중국의 예외주의를 네.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그 바이든 공화민주 시나리오가 중국한테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바이든 공화민주. 그러니까 상원 공화 하원 에이. 민주 바이든 백악관 민주. 에이. 왜요? 왜냐하면 사실 물론 이제 뭐 블루웨이브 돼서 막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중국도 수혜를 입으면 좋았겠지만 예. 지금이 이제 어쨌든 바이든이 되면 이렇게 뭐 차트 보시면 그 대중 평균 수익 간세와 위안화 보시면 예. 18년 초부터 해서 이제 그 진짜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중 평균 간세가 3%대에서 21%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이런 험악한 분위기는 일단 바이든이 되면서 가라앉았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사실 지금 중국이 성장 전략을 변화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미국의 저금리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돼서 미국이 성장을 빨리 만들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면 네. 중국이 좀 난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만 좋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국이 성장을 빨리 만들고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이 좀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의 상황은 달러 약세가 조금 가늘고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그 초저금리도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중국에게 최적의 시나리오가 조합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날 사실 방송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아직 뭐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는 거 보면서 아, 중국 주식을 일단은 좀 다 팔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트럼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예, 사실은 왜냐하면 저 공약들을 보니까 네. 사실 중국하고 싸운다는 거 빼고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트럼프가?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긴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의 그 조합은 일단은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이 된 것 아닌가 싶고 중국 자산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중국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하여튼 시장은 지금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는 무조건 반영을 하고 약간 아리까리한 거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네. 안 좋은 건 슬쩍 밀어넣는 상황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전승지 책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미국 현지를 연결을 할 건데요. 미국 현지를 연결을 하다가도 예. 지금 뭐 속보 같은 걸 속보 뜨고, 8시 반에 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뭐 지금 나오는 걸로는 꽤 의미 있는 발언을 할 거다라는 그런 네.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아마 김동석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아마 예. 그걸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궁금하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해보겠다는 얘기인지 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어디로 가시? 뭘 또 걸어? 아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 뭘 자꾸 걸으라 그래? 아직 아유. 모르는 거예요. 아유. 지금 결혼 난 거 아닙니다. 아유, 자 됐고 어떻게? 아니 안 해. 안 해? 돈이나 줘. 이걸로 갚으려고 그랬죠. 자, 그럼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미국 현지 김동석 대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